울진군은 지난 9일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16기 울진녹색농업대학을 과정별로 개강했습니다. 울진녹색농업대학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기에 걸쳐 86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입학생은 4개 과정에 143명입니다. 지난 9일 양봉기초반을 시작으로 약초반은 11일, 한우반은 17일, 체리반은 19일 개강을 하며 11월 중순까지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양봉기초반은 양봉인문, 식이별 봉근관리, 밀원식물, 꿀벌 병해충 등의 내용으로 약초반은 토양 및 양분관리, 농업 유용미생물, 해방품과 도라지 등 작물 재배기술과 작물 보호제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한우반은 한우개량, 사료 질병, 경영분석, 인공수정 중심으로 체리반은 체리 생장, 생육 전정, 수영 개선 등전 과정의 전문 이론과 실습을 강화하고 선도 농업인의 현장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 전원 마스크 착용과 교육 전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 강사와 교육생 전면 비대면, 사이버 교육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녹색농업대학은 울진농업의 산실로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농업인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다며 교육생들이 배움에 최선을 다해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첫 문을 연 울진녹색농업대학은 지난해까지 8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울진 농업 발전의 밀알 역할을 혹혹히 해내고 있습니다. 울진 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